삼성전자의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안승호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승호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된 기밀 자료를 이용해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아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번 특허 소송이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재소송이 불가능한 기각 판결이 사법정의를 최선으로 구현하는 유일하고 적합한 구제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약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